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세상. 넌 얼마나 울렸어? 어? 조알람. 내 조알람을 울린 순간 내 몸이 울렸다. 영성호가 우리 학교로 전학 올 줄이야. 야, 첫날부터? 넌 얼마나 울리는데? 나도 깔면 또 장난 아니지. 매일 내 자신과 싸우는 기분이 들어. 앞으로도 난 굳혀지지 않을 거야. 내가 힘들 땐 네가 내 옆에 있었잖아. 빌려줘! 근데 너 나 알아? 이상하네. 너 조알람 껐어? 아니. 특이한데? 넌 조알람 안 깔아도 다 티나. 그딴 거 없어. 좋아하지 않는 방법 같은 거. 진짜 김조조 안 좋아하냐고. 네가 대답하면 나도 말해줄게. 너 때문에 내 조알람이 안 울렸잖아. 10m 밖으로 다 나가라고! 이렇게 쳐놨고도 아직 내가 된다. 조알람 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조알람은 좋아하는 마음을 알릴 뿐 당신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. 만약 조알람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? 자리 잡아주고 커피 뽑아주고 뭐 하는 거냐고. 조알람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. 내 눈 똑바로 봐. 너 나 좋아하잖아. 선택은 김조조가 하는 걸로. 이제 난 내 마음을 마주하러 간다.